민망할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체육교사가 자기 스타일의 뭐 얼굴이나 몸매 뭐 이런 게 되는 학생들을 뽑아서 네. 뭐 자기 애인이라고 불렀었고요. 학생들한테 애인이라고 그렇죠. 했다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막 질투를 해서 뭐 다투기도 하고. 선생님이요? 네. 그리고 뭐 여고생의 치마를 들어 올려서 네. 허벅지에다가 뭐 사랑한다라고 썼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좀뭐 예.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네. 아무튼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뭐 성폭력, 그다음에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성인이 아닌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조금 더 처벌이 강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청법이라고 하죠.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다 더불어서 네. 신상 정보도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아동 청소년 관련된 유관기관에 취업이 네. 제한되는 그런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